아직 호텔에만 있어가지고 따로 영국 음식은 안 먹어봤었는데 기회 되면 빨리 영국 음식 먹어보고 싶어요. 한 명은 꼽기 어려울 정도로 되게 다들 많이 도와줘가지고 되게 잘 지내고 있는데 코너 코디 선수도 되게 잘해주고 세멘드 선수도 잘해주고 되게 많이 잘 챙겨줘가지고 적응하는 데는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. 일단은 사이스 선수는 일단은 아닌 것 같고요. 루벤 네베스 선수랑 첫 번째, 그리고 딱히 생각나는 선수가 없는데 두 번째는 그럼 저로 할게요. 딱히 생각나는 선수가 없어가지고. 장점은 일단 선수로서의 그런 에너지나 빠른 스피드, 돌파력, 뭐 골 넣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어시스트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단점이라기보다는 항상 매 경기 좀 더 발전하려고 그런 부족했던 부분들을 노력하고 찾고 매일매일 그런 부분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것 같아요. 딱히 뭐 없는 것 같아요. 지금 사실 축구하는 것들이 너무 재밌고 딱히 뭐 크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진 않았는데 지금 너무 재밌고 계속 이렇게 축구를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사실 어디서부터 그 별명이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제 플레이가 너무 공격적이고 직선적이다 보니까 그런 별명이 자연스럽게 붙은 것 같아요. 축구를 시작했던 계기가 2002년 한일 월드컵을 보고 축구를 시작하게 됐었는데요. 그때 한국의 황선홍 감독님을 굉장히 한국에서 좋아했었고 그리고 브라질의 호나우두 선수를 보고 축구의 꿈을 키웠던 것 같아요. 모든 팀 동료와 코칭 스태프분들 그리고 팀 닥터분들도 되게 많이 도와주시고 있는데요. 일단은 다들 많이 도와주시고 계셔서 정말 큰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잘 적응해 나가고 잘 지내왔던 것 같아요. 저는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, 고등학교를 포항 스틸러스 유소년에서 거쳐서 축구를 배워왔었는데요. 포항 스틸러스에 아직도 되게 감사함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항상 경기를 챙겨보면서 많이 응원하고 있는 팀 중 하나예요. 사실 아다마 선수와 친분이 있는 한국 선수들이 있어가지고 그 선수들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굉장히 성격이 좋고 착한 친구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되게 착하고 근데 몸이 보이는 거와 다르게 굉장히 착하고 네, 좋은 친구인 것 같아요. 개인적인 목표는 따로 없고요. 일단은 저희 팀이 지금 골과 승리가 필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 경기 결과로 승리로 좀 더 팬분들께 보답해드리는 그런 좋은 경기 하고 싶어요. 사실 프리미어리그라는 그런 큰 무대를 어려서부터 꿈꿔왔던 무대이기 때문에 이런 무대에서 뛰는 것으로도 정말 기쁘고 너무 행복한 순간이지만 또 이번에 호날두 선수도 새로 왔고 그런 선수들과 다시 만나고 싶고 반다이크 선수도 한번 같이 경기를 뛰어봤지만 다시 한번 뛰면서 좋은 경험하고 싶어요. 사실은 지금까지는 아직 울버햄튼에 와서 집을 못 구해가지고 아직 호텔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팀에 더 빨리 적응을 하고 싶고 좀 더 클럽하우스나 이런 환경들이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최근까지는 오후까지도 계속 클럽하우스에서 지내면서 조금 더 시간을 보냈던 것 같고요. 시간이 있으면은 저는 뭐 넷플릭스나
집에서 TV를 보면서 좀 더 쉬는 것들을 좋아하고, 네. 딱히 특별한 그런 개인 취미 생활은 없는 것 같아요. 한국 음식 정말 추천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요. 찌개류도 되게 좋아할 것 같고, 불고기, 뭐 고기 종류도 사실 한국은 정말 다 맛있기 때문에 모든 한국 음식을 네, 기회가 된다면 친구들한테 네, 맛 보여주고 싶어요.